死んでオイラは芸術になる。泣きわめけ。使える戦術チャクラ残ってる分だけってことか。影分身の術かかった。オイラの芸術はカーツ爆発だ。자, 반갑습니다. 셀리는 폭탄 설치를 이용한 지역 장악 능력, 그리고 다양한 CC기를 통해 적을 제압하는 캐릭터입니다. 폭탄의 위치 설계와 스킬들의 연계가 많아 캐릭터의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셀린의 무기, 스킬 성능, 캐릭터 콤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린은 투척을 사용합니다. 투척은 평타 사거리가 꽤 긴 편이며 무기 종류도 많고, 이 무기 스킬이 적의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투척의 무기 스킬, 연막입니다. 지정한 위치에 연막을 뿌리고 연막 안의 적을 느려지게 합니다. 이 스킬은 데미지는 없지만 연막 안의 적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내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 나를 클릭할 수 없어 공격할 수 없고 순간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무기도 봤으니 셀린의 스킬들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셀린은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스킬의 레벨이 특이합니다. 시작하면 Q스킬이 자동으로 찍혀있고, 다른 실험체와는 다르게 패시브는 2레벨까지, R스킬은 5레벨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또한 R스킬을 1레벨부터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스킬을 먼저 올릴지 자신의 템 세팅에 맞춰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Q스킬과 W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린의 베이스가 되는 스킬이기 때문이죠. 셀린의 Q스킬, 플라즈마 폭탄입니다. 셀린이 지정한 위치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폭탄이 서로 일정 범위 안에 있다면 폭탄끼리 연결되어 강화됩니다. 셀린의 주 딜링기인 스킬입니다. 폭탄을 여러 개 저장하고 다니는 형식의 스킬입니다. 폭탄 설치 전에 주황색으로 표시가 바뀌면 연결이 되는 범위이고, 많이 연결하면 할수록 데미지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폭탄은 깔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빈 폭탄이 되어 터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폭탄이 아이템 트랩과는 다르게 적이 다가와야 터지는 게 아닌 직접 폭탄을 터트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폭탄은 어떻게 터트리냐? 바로 W스킬 기폭입니다. 셀린이 설치한 폭탄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폭탄이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된 폭탄이 다같이 터지고 폭탄 개수당 폭발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폭탄을 최대한 연결해서 써주면 좋은 이유입니다. 데미지도 증가하고 한번 터트릴 때 여러 폭탄을 터트려 범위도 넓힐 수 있죠. 그리고 이 기폭으로 터트린 폭탄 역시 빈 폭탄이 되어 두 번은 터트릴 수 없습니다. 셀린의 이동기 겸 CC기 E스킬 블라스트 웨이 입니다. 셀린이 즉시 폭발하는 폭탄을 던져 적과 자신을 밀쳐내고 데미지를 줍니다. 적이 적중했다면 Q스킬 폭탄이 하나 채워집니다. 참고로 이 스킬로 셀린이 밀려나면서 벽을 넘을 수 있어 파밍에도 자주 쓰이고, Q를 자주 설치해야 하는 셀린에게 폭탄을 하나 채워주기 때문에 적에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넉백이 굉장히 큰 편이라 적의 이동을 막기에는 충분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빈 폭탄은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R스킬 자력 융합입니다. 사용시 범인의 플라즈마 폭탄과 빈 폭탄을 위치로 모아 강화 폭탄을 생성합니다. 합쳐진 폭탄 개수에 따라 데미지가 상승하고, 3개 이상일 때는 폭발 시 슬로우가, 5개 이상일 때는 범위가 증가하고 폭발 시 기절이 걸리게 됩니다. 5개를 모으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다 터뜨리게 되면 범위도 데미지도 CC도 어마어마하고, 꼭 5개를 모으지 않고 사용해도 쿨타임이 짧아 다시 폭탄을 쌓아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를 보도록 합시다. 셀린의 패시브, 폭발물 전문가입니다. 셀린이 스킬로 피해를 줄 때마다 Q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스킬을 3회 사용하면 기본 공격이 강화되고, 그 강화 평타를 맞추면 이와 R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이 패시브 덕에 교전 중간중간에 평타를 섞어주면 좋은데, 스킬 쿨타임이 많이 줄어들어 생존성과 딜량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스킬들을 다 봤으니 스킬의 활용을 보도록 합시다. 폭탄 활성화 시간 늘리기입니다. 폭탄은 각각 활성화 시간이 따로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빈 폭탄이 되지만, 폭탄을 이어붙이면 옆에 있던 폭탄의 활성화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켜야 하거나 기습시 폭탄을 모을 때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이 스킬의 폭탄 밀치기입니다. 이 스킬은 나와 적뿐 아니라 활성화된 폭탄, 비활성화된 폭탄도 밀칠 수 있습니다. 적이 이 밀쳐진 폭탄에 맞게 되면 데미지를 입고 기절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은 꼭 적을 밀치는 용도나 내가 이동하는 방법 말고도 폭탄을 이용해 적에게 기절을 먹여 추가 데미지와 CC를 선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화평타의 사용 타이밍입니다. 패시브 강화평타를 적에게 맞추면 이 스킬과 R스킬의 쿨타임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강화평타를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지만, 강화평타를 아꼈다가 적이 들어와 이 스킬이 빠지게 되면 그때 적에게 평타를 날려 이 스킬의 쿨타임을 돌려줍니다. 이러면 적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밀치거나 도망가는 적을 내 쪽으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빈 폭탄의 위치를 최대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탄을 터트려가면서 최대한 딜을 넣다가 적이 도망간다면 이 스킬로 빈 폭탄 쪽으로 끌어들여 최대한 강화된 폭탄을 터트려준다면 CC기와 딜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생존용으로 쓸지 적을 묶어두는 용으로 쓸지 잘 생각합시다. 자, 지금까지 셀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